대구를 정리하고 진짜요? 할매들 좀 그 구경도 요, 좀 시키고 요요 다 화분이 애사롭지 않아요. 화분이고 그림이고는 애기 그림이가 뭐네. 자 아트리움 화분인데 이 화분이 진짜 좋아하는 화분이 필살기 화분이 이거 진짜 이거 고급 수제 화분인데 여기 여기 오니까 야 이것도 요 화분도 가창 저기 타사 타사님 댁에서 이거 사오셨다고 하네요. 야 화분 좀 보세요. 세상에 야, 이 비싼 화분. 아트리움 화분이 여기도 이렇게 있습니다. 어디 있네. 나와. 소스 찍다가 그만. 맞아 맞아. 됐네. 손님들 안녕하세요. 오늘 예쁜 제라룸에 갔다가 제라룸 사장이 언니야 여기 대구에 제라룸 카페가 있다. 오픈한 지는 얼마 안 됐는데 그 제라룸 카페에 가서 제라룸 꽃이 많다. 거기 가서 꽃 구경하고 가라 해서 오늘 왔습니다. 카페 딱 들었으니까 여기 카페 사장님 매니저님 또 이거 보세요. 세상에 식물등 설치로 이렇게 했습니다. 뭐 하인 카페하고는 식물등이 약간 좀 틀린데 그래도 아우 이것도 아주 이 식물등도 이쁘네요. 깜찍하니 아주 이쁩니다. 아이고 와서 봤더니 여기 사장님이 완전히 꽃손이시네. 꽃손 꽃이 이렇게 이뻐요. 와 이렇게 잘 키우시네 세상에. 제라룸 매니아에서 이렇게 이제 또 제라룸 카페를 이렇게 또 운영을 하고 계세요 카페. 근데 여기가 지금 아파트 상가 아니에요. 아파트 상가 한 2층인데 아파트 상가에서 제라룸 카페 이랬는데 와서 보니까 양쪽으로 테라스도 있고 테라스 활용도 하기도 좋고 아주 좋네요. 보니까 공간이 넓어 가지고 봄 여름에는 가을까지 요 바깥에 테라스에 다 내놨는데 이제 겨울이라 추워서 이제 이렇게 다 들여놨다고 합니다. 아 꽃이 너무 이뻐요. 이렇게 잘 키우시네. 야 이렇습니다. 아주 평수도 아담하니 아주 아담하니 아주 꽃 구경하면서 차 마시기 아주 딱 좋은 그런 평수네요. 아담해서 좋고 이렇게 식물등 야 장비빨이라고 하더니 역시 여기도 장비가 야 대단합니다. 이쪽으로는 다 러시아 제라룸 요쪽 공간은 요쪽은 다 러시아 제라룸. 요쪽은 다 러시아 제라룸이에요. 요쪽은 다 이렇게 러시아 제라룸도 참 이쁘네요. 우리 한국 제라룸, K제라룸만 이쁜 줄 알았더니 러시아 제라룸도 야 진짜 뭐 농장보다도 더 이쁘게 이렇게 키우시고 계십니다. 아 이쪽으로는 또 이쪽 칸으로 이쪽으로는 예쁜 제라룸 대구 예쁜 제라룸 농장 꽃이에요. 이쪽으로는 다 예쁜 제라룸 꽃이라고 합니다. 예쁜 제라룸 꽃입니다. 여기는
와, 예쁜 제라늄 꽃을 아주 이쁜 거를 아주 쏙쏙 빼다 놓으셨네요. 이렇게 이쁩니다. 이런 건 하형이 커요. 꽃 하형이 크고. 이렇습니다. 응? 아니, 투나시도 코로나. 짜잔, 쌍대할매 버들 강아지 꽃집 사장님. 아유, 웃겨요. 쌍대할매 버들 강아지 꽃집 사장 버들이. 아이고, 너무 해피해, 해피해. 너무 해피해. 재밌게 살아. 이쪽으로는 이제 또 삽목해 놓은 애들. 삽목해 놓은 애들 이렇게 있네요. 사장님 이거 사가죠? 네. 사과 꽃이 꽃 인심이 많아, 그죠? 네. 와, 이거 사과 좋아하시는 꽃님들 많다, 진짜. 사장님은 그럼 이렇게 꽃이 좋아서 이렇게 키우시다가 베란다에서, 그죠?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꽃 카페를 하시게 된 거예요. 네. 대단하시다. 하나의 꽃이면 네. 꼬리만 스타일이라. 아, 옛날에 그 하인 카페 사장님도 그러시더니. 야. 야, 이 꽃 이쁘네요. 이거 이름이 뭐예요? 엔팅 로즈. 아, 엔팅 로즈. 네, 엔팅 로즈 아닌 것 같아. 예쁘죠. 그래, 지금 화면빨이 안 받는다. 요즘 요 하이가 예 인기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 얘가 예, 얘가 하이. 인기가 많아요? 네. 신상입니까? 어, 도계황 변종인데. 향이 이름이 네. 향이 변종이. 네. 아, 예예. 예. 어, 다 이뻐서. 얘는 네드판도라고? 분양된 네. 애들 이제 케어 좀. 아, 분양된 애들을 이제 케어해주고. 아, 꽃님들이 사서 여기다 보관. 아, 진짜. 좀 있으신 분들. 어, 여행 가거나 그러면 이거 갖고 와서 좀 케어해달라고. 그 단골 손님들. 단골 손님들. 얘가 이쁜데 화면빨이 지금. 얘 이름이 뭐라 그랬죠 아까? 엔틱 로즈. 엔틱 로즈 그래. 장미꽃처럼 피는 거죠? 아유, 얘 완전 크네요. 사장님 이렇게. 어, 어. 야, 이제 제대로 잡힌다. 엔틱 로즈가 이렇게 이뻤나요? 예. 엄청 모즈입니다. 어우, 이뻐요. 이렇게 커피도 마시고 제라꽃 구경하면서 이렇게 커피도 마십니다. 이렇게. 여기는 삽목한 애들. 사장님 그럼 여기 찾아오려면 어떻게 와야 돼? 어, 성서 청남타운 정문찾는데. 성서 청남타운. 아, 성서의 청남타운. 예. 아파트 이름이 예. 청남타운 아파트 상가 예. 2층 예. 그리고 상호가 샬롬 제라 카페. 아, 샬롬 제라 카페. 예. 이렇게 꽃님들 이렇게 성서에 사시고 어, 대구 북구 여기 북구 쪽이죠? 아니요, 서, 대구 성서 이곡동. 아, 성서 이곡동. 어, 대구의 성서 부근 가까운데 사시는 우리 꽃님들은 어, 이렇게 제라 카페가 있어요. 아담하니 여기도 진짜 이 저기 식물등 많이 설치하셨네요, 그죠? 네, 사장님도 식물등 효과 많이 보시죠? 아, 요즘에는 실내는 무조건 장비빨로 키운다고 좋아해요. 맞아요, 장비빨. 아, 이렇게. 아이고, 너무 이쁩니다. 우리 가까운 꽃님들은 이렇게 좀 놀러와서 차 마시고 예쁜 제라꽃 구경하시고 이렇게 하세요. 이쁜 매니저님 보러도 오세요. 이쁜 매니저님도 계시고 우리 사장님도 진짜 제라늄 매니아님이시네. 보니까 조울시고님 마냥 저기 베고니아도 많이 키우시고. 여기 네. 뷰티풀 에스더가 지금 굉장히 예쁘게 피우. 가봅시다. 어디 뭐 좀 추천 뭐 우리 카페에서 자랑하고 싶다 이런 꽃 있을까요? 아, 그 노시아 제라.
여아이가 지금 완전 장미잖아요. 장미네 거의. 네. 진짜 본래 안 생기죠? 5월의 장미. 예. 실내에서 이런 장미꽃 모양의 화려하고 이쁜 장미꽃을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라늄에서 지금은 러시아 제라늄도 가격이 많이 내려서 얼마든지 이제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에 구입해서 키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러시아 제라인데 이건 모주잖아. 예, 턴실해요. 모주인데 판매돼요? 가격만 되면 판매해야 되겠죠. 네, 이런 거 그럼 얼마쯤이면 사요? 이런 거요? 네, 이렇게 큰 거. 요즘에는 이런 거 한 70, 80? 예전에 제가 얘 네. 모종 드렸을 때가 네. 100만 원이었거든요. 그렇죠. 모종 하나에 네. 조그만 거 새끼 모종 네. 하나에 100만 원인데 이제는 이렇게 큰 모주. 모주가 이거 한 20cm 분대요, 그죠? 네. 20cm. 근데 이렇게 삽목할 것도 엄청나고 이런데 100만 원 못 받을 거야. 70만 원 정도면 우리 사장님이 팔지 않을까. 야, 가격이 러시아 제라늄도 가격이 이제 많이 싸졌다는 거 우리 사장님이 그래 얘기하네요. 그래요. 또 요즘은 또 중국 제라늄도 나오더라고. 다시가 아마 중국 제라늄. 얘가 아마 중국 제라늄일 거야. 중국 제라늄 저도 보름달 하나 가지고 있거든요. 다지. 이게 다지야? 아, 중국 제라늄 다지. 이런 건 얼마입니까? 얘는 지금 사이즈가 꽤 좋은데 얘는 네. 한 다지가 한 이 정도 사이즈는 8, 9만 원 줘야 살 거예요. 8, 9만 원? 얘는 지금 와 손님분 거예요. 손님이 사서 케어 맡기셨는데 아 손님이 이거 사놨다고 네. 케어 맡긴다고 네. 맡겼는데 8, 9만 원 다지 중국 제라늄 모종은 3만 원만 해도 다시 살 거예요. 어, 아, 모종은 3만 원. 네. 오. 오, 괜찮네요. 아이고 이렇게 찍어봤습니다. 요거 그래, 예, 몽글몽글. 예, 스웨덴 꽃 임신도 좋고. 아, 얘는 스웨덴이에요? 스웨덴 제라늄. 아, 얘는 스웨덴에서 왔어요? 난 저기 안나자네만 스웨덴. 꽃 알거든. 21년도 세계 네. 세계 1위 차지한 꽃이에요. 21년도에 네. 세계 1위 제 네. 차지한 꽃이 얘 스웨덴 꽃 이름이 네. 아스트리드. 아스트리드. 트리드. 트리드. 아스트리드. 네. 스웨덴 꽃. 몽글몽글하니. 얘는 돈으로 살려면 모종은 지금 한 4만 원 하면 괜찮은 거 살 수 있어요. 아스트리드 모종은 네. 4만 원. 그럼 얘 모주는? 모주는 안 팔죠. 안 팔죠. 안 팔아요. 나도 안 판다. 나 같아도 안 팔아. 아, 얘 이뻐서 이렇게 찍어봤습니다. 우리 꽃님들. 우리 사장님 하여튼 인사 말씀 좀 하세요. 자주 놀러 오세요. 예쁜 꽃 많아요. 네, 감사합니다. 깨알 홍보 좀 했어요. 제라룸 카페입니다. 성서에 있는 샬롬 제라 카페. 자주 놀러 오세요. 그럼 사장님 샬롬 제라 카페 네이버 치면 나와요? 네 나와요. 길찾기. 예. 예 들으셨죠? 샬롬 제라 카페 네이버 치면 길찾기 그렇게 따라오시면 돼요. 아 이렇게 찍어봤습니다 꽃님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짜자잔. 우리 사는 다 유튜버인데 주로 나. 이야 이거 무슨 차? 자몽 시켰지 우리 이렇다. 힘들어 추우니까. 이야 요거 자몽 우리 또 우리 버들 강아지. 버들 강아지 꽃집 우리 버들이가 또 오늘은 이렇게 자몽 차를 쌌고요. 요 빵은 뭐야? 머핀. 머핀? 이건 사장님이 서비스 주신 거. 머핀. 요거는 제가 이제 또 맹또 샀는 건데 너무 맛있겠더라고. 아니 뭘 이렇게 많이 샀어? 저는 먹는 거 잘 먹어야 된다 생각해. 와 이건 또 사장님 서비스? 네 서비스. 이야. 맛있겠죠? 아 이건 뭐야? 여기 따로 팔더라고요. 맛있겠죠? 아니 이건 말린 건가 봐. 말린 거. 요거 요거. 네. 희한하네. 사람이잖아. 희한하다. 갈이고 뭐고 말려가지고. 갈이 따로 이렇게 팔더라고요. 디저트로 좋고. 차랑 같이 마시면 딱 좋더라고요. 이건 저거야. 서비스로 주신 저거. 거. 그 뭐지? 밀떡. 네. 아.
야, 우리 버들 강아지 꽃집 우리 버들이가 이렇게 오늘 또 이렇게 많이 쌌다. 너무 많이 쌌다. 와,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하는데 사장님 서비스. 와, 와, 이것도 또 우리 사장님 서비스라고. 뭐 서비스가 더 많어. 남기시면 안 돼요. 어, 왜 이래? 웬일이야? 와, 이것도 우리 사장님이 이거. 어머, 이거 괜찮다. 호돈데, 호돈을 이렇게. 조금만 줘서 우리는. 야. 저 사돈이 유튜브를 하는데 주부 나락하는 거 있거든. 내 요 구독이거든. 사돈이라고 하네. 이 사람이 그 사람. 주부 나락. 차점. 주부 나가요. 아니, 찾아봐요. 맛있어, 맛있어. 버들아, 고마워. 웬일이야. 한잔씩 해요. 아, 먹자, 이제. 지금 150만. 아이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꽃님들, 너무 또 자랑했네요. 어, 맞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색깔 너무 이쁘다. 자몽하고. 잔도 이뻐요, 이 집에. 보면은. 그러니까. 잔이 되게 이뻐. 아, 웬일이야. 진짜 이 제라는 매니아들이래. 소리만 이거 찍으면 난리 난다.